자, 여러분, 오십시오. 도플갱어 TV BJ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 게, 예, 죽음의 마을, 예. 지난번에 죽음의 마을 아마 해보셨던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 신랑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그, 이, 붉은 마녀에다 그 아픈 과거가 있는 부분이 했었고요. 또 이거 한편으로는 이제 수채 헤드레스의 후속작으로 좀 아마 알고 계시던 분들 계신데, 이거는, 예, 프리퀄, 즉, 전편에 해당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 하면서, 예, 진행하도록 하죠. 자, 지난번에 저희가요, 예, 한 두 개의 열쇠 얻었고, 또 이제, 열리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언덕 부분에서 또 이제, 거기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레버를 작동시키니까, 예,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자, 아, 맞다. 도프리님 캠코더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나요? 화질 괜찮던데. 아, 그거요? 한 매니저가요, 그, OBS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한테 줬는데, 그 멀티캠 기능이 있을까 한번 해봤는데, 예, 있더라고요. 예,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예, 아까 그 언덕에 있었던 부분이죠. 예, 아마 그, 북서 쪽인가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오셀론이, 예, 화질 쩐다 하면서, 예, 저한테, 예, 주신 거 고마워요. 자, 일단은, 예, 자, A키 누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마나 크러쉬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예. 자, 전자 수치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오, 자, 붉은 좀비 조심하고요. 자, 지난번에도 붉은 좀비, 예, 저 사태 걸렸다가 내 직사당해요. 자, 가봅시다, 여기도, 예. 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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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무서운데, 이거? 어. 정갈비 쎄. 정갈비 쎄, 예. 어. 오. 일단 체력도 신경 써야 돼요, 예. 자, 봅시다, 예. 레드 캔디 먹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 블루 캔디도 먹어주면서, 예. 자, 오, 미안하다, 이거, 오. 자, 일단 체육 쳐자. 오, 오, 오. 미안. 자. 레드 캐디, 예. 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예. 마무리 해줘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 주변 보니까 여기 위로 올라간 데가 있는데, 여기 막혔죠. 그리고, 여기 내려간 데가 있습니다. 여기로 갑시다, 예. 여기서, 뭐가 있을지, 예. 항상 조심해야 하니까요, 예. 이거 태울 수 있나? 못 태우네. 오호. 여기 이제 길막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하, 이거 제트키 누르면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그거 한번 밀어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 A키 누르면서 이렇게 빛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 해보자. 아, 이게 막혔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데, 여기 막혔죠? 예. 제가 실수 막아냈네요, 예. 아. 진짜 여기도 막혔어, 아. 이렇게 해서. 어허! 이거 길막인가? 그랬잖아. 자. 아, 크랩. 막혔어. 돌아가야 돼. 백. 백해주고요, 예. 예, 퍼즐이에요, 지금, 예, 퍼즐. 자. 자, 일단 A키 꾹 눌러서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서, 예. 지금 여기를 밀려면은 막혀요, 예. 보시다시피, 막히게 지금 설정되어 있죠, 예. 일단은, 한번 밀어주세요, 이렇게. 자, 마나 크러쉬 생겼어요, 일단, 예. 일단은, 마나 크러쉬가 있으면, 일단은, 마나가, 예, 전혀 올라오지 못해요. 일단, 마나 크러쉬 생기면은, 예. 일단,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일단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열로 캔디 먹으면서, 예. 하나 먹어주면서, 이제, 마나 크러쉬 좀 회복시키게 해주고, 자, 그치. 블랙 캔디지? 블랙 캔디요. 마나 크러쉬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자.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고,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만 이제 안 막히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고, 가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막혔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해주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렇게 길력이 있네. 오케이! 됐어. 자. 여기 또 어딜까? 오호. 뭔가 있긴 한데요. 일단 여기 세이브 못합니다, 여러분. 예. 거쳐서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나? 어허. 이게 뭐라고 쓰겠어요? 동굴이 밝혀질 때 그대는 해답을 얻을 것이다. 뭘 해답을 얻어? 어떻게 얻으라고? 자, 일단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요. 예. 동굴이 밝혀질 그대는 해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나인데요. 뭘 해답을 얻을 수 있지? 봅시다. 저기 보니까, 예.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예. 수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죠, 예. 아, 색깔 맞추기라고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빨간색. 아까 전에 아 잠깐 이리 와. 아 이거 빨간색 맞아. 여기가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아마 보라색일 거야. 어 보라색. 그다음에 이쪽이 아마 초록색이겠죠? 예, 초록색. 어 그리고 여기가 빨간색이네. 어 그래. 이렇게 주면 오. 자 자 이거는 예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딘가에 문이 열렸다고. 예 이런 의미죠. 이거 그 해석하신 그 뭐지 번역하신 분이 제대로 못했어요. 예, 이거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또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닌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자 오 조심. 예 이렇게 해서 예. 여기는 광산이었나봐 아마. 그치? 예. 봅시다. 어? 이벤트인가봐요? 어? 어? 설마 갇혀버린 건가? 그렇담. 싸우는 수밖에 없는 모양이로군. 오 눈빛 변하게 무서워요. 아 오! 아 일단은 블루캔디 먹어줘서 예. 요 이렇게 해서 예. 아 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자자자 일단은 조심. 예 이렇게 먹어주고 자 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상대해주고 자 오 좋아. 오 좋아. 자 마나 크러쉬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블루캔디 먹어주고 자 이제 마지막이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예 오 휴 오 아까 전에 그 정갈 데미지가 좀 셌거든. 어 오 어 됐네 이제. 자 이것도 이제 좀 해석 못했죠 지금. 이런 뭐 하면서 뭐 내가 너무 강했나 이런 의미겠지. 어 자 좀 몰라요. 예 진짜. 예 일본어. 자 어쨌든 일단은 어 잘 마무리했죠. 예 봅시다. 자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자 여기 오 조심. 예 여기도 예 이렇게 해서 예 됐고 다음에 이렇게 예 없애주고 예. 자 마나 크러쉬 오 계속 생기니까 여기 조심해야겠다. 자 어떻게 하지. 일단은 예 일단 돌아갑시다. 예, 일단 돌아가요. 예 일단은 지금은 예 열로 캔디 해놓고 일단은 뭐 HP가 좀 없을건데. 자 일단은 여기 있던 길이랑 저기 있던 길 여기 있어요. 자 이거는 아마 여기서 한번 보죠. 어 여기서부터 한번 보고 해봐야겠어요. 자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야겠지만 예 여기 막혔네요. 자 오 뭐야 아하. 자 거북이 예 이래서 자 오케이 좋았어. 저기 지금 봉인을 막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 다 열렸네요. 예 분명 저게 성일 거예요 아마. 방금 그게 마지막 결계였던 모양이네. 손이 가게 만든 걸. 빨리 흑막을 불태우러 가볼까? 하면서 오 진짜 무섭게 하네. 자 빨리 흑막을 예, 불태우러 예, 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안 가봤던 데도 한번 둘러봐야겠거든. 자 여기 자 어 자, 오 약간 좀 예, 좀 조심해야겠어요. 대각선한테 진짜 예, 조심할 게 있더라고.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태워주고 예. 이렇게 해서 예 아까 지금 결계예요. 예. 오 자 조심. 예. 그리고 일단 요로캔디로 먹어주고 예. 이렇게 해서 예. 뭔가 있네요. 자 텔레포트부 오케이 됐고 이렇게 해서 예.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다 얻고도 남겠다. 어. 아 현무 아니에요. 현무 아니야. 어. 현무 아니고 그 일종의 그 결계 중에 하나예요. 예. 자 돌아왔고요. 자 일단은 캔디 좀 예. 몇 개 좀 얻읍시다. 자 일단은 예. 블루캔디 이게 캔디 수도 이게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딱 3개밖에 안 줘. 자 블랙캔디도 일단은 이렇게 하나밖에 안 줘요. 자 일단 텔레포트 보고 예 하나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빨리 성으로 가볼까요? 예 일단 성으로 갑시다. 예 성으로 가게끔 해줄 건데 성의 위치가 아까 전에 내가 지금 잘 제가 못 봤을 수 있거든요. 예 한번 자 오 이제 붉은 거 예 조심하고 예 붉은 좀비 물리면 이제 아, 그 바로 직사예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로 어 근데 아 열리지 않네요. 사신의 낌새 이게 사신의 열쇠가 있어야되나봐. 어 그건 어쩔 수 없나. 일단은요 예 거쳐 돌아가자. 어. 자 오 붉은 좀비 어떻게든 물려가는데 안됐지만 내가 더 빨러. 어 다음번에 샐러드 좀 먹고 와. 자 봅시다. 그러고 보니 꽤 번듯한 집에 살고 있었지. 스스로 조립한거야? 마녀가 살던 곳이었다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사니까 내가 살고 있을 뿐이거든. 아 그 괜찮은지 모르겠네. 자 일단 아담과 교대하고요. 자 일단은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뭐 공격하거나 이런게 없어요. 예 그냥 예 열쇠만 얻어달라고 하는 것 뿐이니까. 자 아 맞다 세이브하는 것도 있고 있었어.
미안해요. 세이브하는 것도 있고 있었네. 자, 빨리 돌아가자. 어. 여기 세이브. 어. 13번째 파일에다가요. 예. 자, 봅시다. 일단은 예. 여기 예. 안 열린 곳이 있었죠? 예. 냉철한 열쇠 열어주고요. 여기서 발 조심해야 할 거네. 여기 뭔가 있네요. 예. 피험자의 수용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하가 원래 그 실험실이었죠? 예. 자, 원래 실험실이었다는 거예요. 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 저기 뭐 있나? 열리지 않네요. 예. 자, 봅시다. 또 여기 뭐 있나? 자, 여기 열리지 않네요. 예. 반대편에 잠긴 모양인 것 같은데. 조심. 어? 여기 뭔가 있네요. 봅시다. 예. 자, 모든 스위치를 원하면 문이 열린다. 연구원이 뭔가 적혀네요. 한번 다 열어볼까요? 예. 뭐야? 아하, 이거 쉽게 안 열어줄 거 아니야. 이게 모든 버튼을 열어야 할 텐데 지금 하나 버튼 누르면 다른 버튼 누르고 이런 식인가 봐. 어, 그럼 여기 눌러볼?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예, 다시 갑시다. 예, 여기서부터. 자, 자, 일단 첫 번째 버튼은 요거 두 개가 있다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니까 뒤에 거로 잠기네요. 예. 자, 그러면 가만 있어봐. 이것도 좀 꽤나 머리 써야 할 것 같아. 어, 그치? 이렇게. 자, 음악을 신경쓰지 말아세요. 예, 뭐 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런 거 아닌, 그런 거 연관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 자, 보자고. 예. 이렇게 해서 오케이.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이렇게 해줘도 안 되네.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이렇게, 이렇게. 어허이, 이것도 좀 어렵네요. 예. 와, 조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예. 아, 순간적으로 공포적인 느낌 들었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 조심해야 합니다. 예, 이거 그, 저도 지금 음악 때문에 지금 휘크 진짜 엄청 걸렸었거든. 예. 그 지난번에 진짜 그랬었어요. 예. 자, 오케이, 다렸다 이제. 대충 이 정도로. 예. 해피가 역시 아담씨에요. 예, 난 천재 아니야 아쉽지만. 어. 아. 자, 갑시다. 예. 그죠. 예. 자, 자, 봅시다. 여기도 뭐 있나 보여야겠어요. 예. 이 지하 연구소는 저주받았다. 이 이상 희생자를 내면 안 된다. 그곳에 하던 연구를 과거의 것으로 하기 위해 모든 괴물들 감옥에 집어넣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고작 이 정도다. 어허. 자, 일단 괴물 하니까 그 아까 전 그 눈이 없던 괴물 있잖아요. 그 시야 못 보는 괴물. 아, 아마 그거겠지. 어, 그거 거야 아마. 어휴. 자, 하지만 실매 책임자의 헤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한 모양이다.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든다. 하면서, 예, 진짜 꺼림칙하지 나도 생각해봐도, 어, 아마 그 괴물을, 그 괴물이라는 거겠죠? 예. 일단 봅시다. 자, 여기, 여기 잠겼네요. 예. 어, 물에 열쇠구멍 있는데 열쇠가 있어야 봐. 그치? 자, 자, 봅시다. 예. 여긴 또 어디야? 자, 으! 아, 크랩. 지금 보이세요? 저 괴물이야. 어, 저게 바로 그 괴물이거든요. 예. 저도 또 눈이 없습니다. 예. 아예 안 보여요. 아무래도, 예. 자, 연구를 위해 희생으로 도련배의 탄생. 아, 그럴 수도 있네. 그치? 예. 자, 일단 보니까 저기에 뭔가 있어요. 예. 일단 문을 열고 자, 얘 나오게 하자. 자, 조심. 예. 아니면 내가 메탈 이어지를 하던가 둘 중 하나겠지. 어, 자, 나오려나 설마? 천천히 나오겠죠? 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와, 나와, 나와. 자, 조심. 예. 스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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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디. 오케이, 나왔어. 한 명 나왔고. 자, 조심. 예. 자, 여기 뭐 있나? 아무도 없네요. 예, 좋아. 나. 자. 어, 들어갔다. 오케이, 들어갔고, 한 명 들어갔고요. 자, 조심. 도대체 뭐 있나? 자, 조심, 조심, 조심. 자, 이때에 메탈 기지. 예. 조심해서 있어요. 예. 어, 저기 뭐 있다. 자, 지하 열쇠. 오케이. 이 열쇠는 지하에 쓸 수 있는 모양이네. 어디에 잠겨 있는 문이 없으려나? 하면서, 예. 자, 일단요, 예. 조심해. 뛰지 않게 해야지. 이제 가우지 뛰지 맙시다, 여러분. 예. 조심. 자, 조심 하고요. 예. 여기죠? 예. 자, 여기에, 예. 지하 열쇠. 문이 열렸고요. 자, 음악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여기도 봅시다. 자, 초혼의 결정체. 이것도 이제 팔 수 있겠죠? 예. 자, 조심해서. 예. 여기다 가보자. 어. 여기도 뭐 있으려나? 예. 어허, 조심, 예, 조심해야겠어요. 예. 어? 이게 뭐지?
자, 무슨 레버를 어허, 새 창사 열린 모양인데요. 자, 원래 근데 레버가 전화하지 않던 누군가 여기 있어야 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결국 그럼 내가 여기서 레버를 잡고 있을게. 알겠어요. 열심히 하고 올게요. 자, 일단은 플레이는 또 이제 얘한테 있겠죠. 자, 바로 아르마양. 자, 일단은 자, 아무래도 총력이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못 보면 보통 다른 거 활성화돼야 하는데, 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총력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어요. 자, 일단은 레버를 잡고 있다가 이따가 다른 잡사 보죠. 자, 여기 뭐 있네요. 자, 초절 혼의 결정체. 오케이. 오늘 캔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요, 제한되어 있어요. 자. 자, 문 열고요. 자, 조심. 아마 여기겠죠? 조심. 자, 돌았고. 자, 여기서 또또 메탈 기어짓 하면은 좀 그러니까 밸런스 피치 필요하다. 아 그러겠네. 자, 바퀴벌레는 열에 약한데 한국의 아이가 5분에 구워서 죽지 않는 바퀴벌레가 탄생.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나 봐. 자, 일단 조심하고. 여기 뭐 있나 보네. 자, 아 여기 잠겼나 봐요. 이러지 않고 반대편 뭔가 이제 보이시죠? 조심하셔야겠어요. 메탈 기어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 조심하고. 여기도 있죠. 여기. 자, 조심. 자, 시야 제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열 때도 조심해야겠다. 그렇지. 자, 조심하고. 오케이. 여기 길 있나? 아, 여기도 이제 막힌 건데. 오! 열리자는 건데. 자, 여기가 걸려. 오케이. 자, 궁극의 혼의 결정체. 오케이. 졌어. 조심.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자, 사신의 열쇠도 없고요. 오케이. 해냈어요. 이게 분명 마지막 열쇠일까요? 자, 봅시다. 오셀로님, 시각은 이러면 다른 것이 발달하지만 시각이 오감주의 60%여서 다른 것이 발달하기도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오니 속도가 일정한 대신 걸리면 죽는 적절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나 보네. 자, 아람시 외로진 불생이지니까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 하면서. 자, 잠깐, 아까 뭔 소리가 들렸어? 분명 새창사 소리야. 아 크랩. 딱 봐도 알죠, 여러분. 끝났어요. 뭔가 꺼리찍한 느낌감이 드는데요. 그린님이자. 자, 조심하죠. 요새 조심. 자, 조심해. 메탈 기어지 정확하게 합시다 여러분. 자, 여기 나무가 있네. 자, 조심. 자, 보지 마라, 보지 마, 오지 마. 자,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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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니까 아까 전에 그 누가 예, 소리 듣고 오는 게 맞아. 예, 그런 거 같아. 자, 주의해서. 예, 조심, 조심, 조심. 스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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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디. 주의해서. 예. 지금 움직이 잘 봤을 것 같아, 지금. 아이고, 아이고, 자, 온다, 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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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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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럴 때가 진짜, 어우, 무서워. 어우, 진땀 난다, 지금 하나. 미친, 이거. 아무래도 청력이 있을 거야, 분명, 얘들. 오, 야, 위험해, 진짜. 좋았어, 좋아. 오, 진짜 중독됐다, 진짜. 저 때려, 빨리. 아담에게 돌아가줘, 얘. 자. 휴! 아담씨,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 하잖아. 빨리 돌아서 붉은 만장에 보고 가도록 하자. 자. 빨리 돌아가고 싶지만요, 얘.
또 이제 또 그 그 괴물이 또 난리 칠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무섭거든. 예. 여기서 나와서. 예. 자, 휴, 블록마녀 다시 열쇠 찾아냈어. 어, 드디어 다시 열쇠 손에 얻었군요. 수고했어. 꽤 하잖아. 드디어 라스트 보스만 남은 건가요? 지구의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흉은 분명 사신의 열쇠 여는 건물 안쪽에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거기서 새어나온 사악한 기운은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불금마녀, 괜찮겠어?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과거의 결차가 되기 위해서인 것 뿐이야. 하다못해 마을 사람들이 평안하도록 정화시키고 싶거든. 아으, 분명 괴로웠던 과거였겠죠. 죄송해요. 에. 저도 열심히 상품을 가지는 힘쓸게요. 최종 결차 이겨주세요. 자, 일단 세이브 하고요. 이제 근데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은 빨리 블루마저 교류하고요. 자, 일단은 아, 퍼플 캔디리나봐요. 이것도 아마 3개까지는 안 되겠네요. 자, 일단은 팔거 봅시다. 자, 팔거 있으니까요. 따로 요것들 혼의 결정체라지. 그리고 초혼의 결정체, 요것도 초절 혼의 결정체요. 그리고 궁극의 혼 결정체. 야, 이 정도면 이제 돈 많이 많네요. 자, 봅시다. 일단은 또 이제 살 게 있죠. 아까 전에 그 퍼플 캐디. 요것도 아마 이것도 3개밖에 안 되는가. 야, 이거 진짜 너무 짠 돌이야. 진짜 너무 안 해요. 야, 이 좀 최종 결전이라면은 좀 많이 늘릴 걸 생각했었는데 제가 좀 아니었네요. 이거 너무하지. 진짜. 자, 어쨌든 빨리 성 하나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야겠어요. 오, 좋아. 됐고. 자, 오, 빨리 없애줘요. 자, 일단은 붉은 좀비 오면요 바로 이제 화면에 다 채우기 전에 빨리 아시다시피 없애야 돼요. 자, 일단은 사신의 열쇠 사용하고요. 봅시다. 자, 여기겠죠? 자, 봅시다. 자, 오! 어이, 거기 너 한가다워. 내 변호 좀 해줄래? 어이? 웬 변호? 하? 누명을 쓰게 생겼어. 부탁해 하면서 지금 누명 쓰게 생겼다는데. 자,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귀찮으니까 전부 다 죽여드리지. 오, 지금 그냥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네. 하면서. 자, 자, 진짜 다 죽인 거네요. 이렇게 준비 되나? 그냥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끝났어요. 저쪽도 문 열렸고. 자, 일단은 왼쪽 길부터 갑시다. 좀 어이없었어요. 좀 너무했네. 자, 진짜 이게 위험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없애주고요. 자, 빨리 없애주고. 자, 오, 안되지. 자, 여기 이제 일이 없나보네요. 오, 자, 마나크러쉬. 자, 일단은 빨리 보자. 뭐 어디거지? 블랙헤드. 블랙헤드 먹어주고. 아, 왜? 블랙헤드 먹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합시다. 이렇게 여기 이제 일은 없네요. 오, 안되지. 그 다음에 이거 10도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문이 닫혔고요. 이거 문이 열렸네. 자, 봅시다. 오, 여긴 진짜. 오, 자, 마르코시. 자, 레드캔디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마나크러쉬 때문에 지금 와, 막혔어요.